꼭그런 건 아니고 예.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그래서 항상 내가 한참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런 점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 토종이 있었는데 예. 그 이제 육지에서는 다 잡종이 되고 진도 현지에 거기 이제 부조리 잘 돼갖고 내려오는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이야 설. 누가 뭐 사진 찍어놨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. 말씀 설 예. 말로 내려오는 설화예요 설화. 아. 근데 우리가 개를 이렇게 보잖아 보면은 쇠파트 트리가 쇠파트가 비싸다 하모니 조선놈들은 진돗개를 쇠파트다 그렇죠. 조금 쉽게 통해서 그런데 옛날 쇠파트가 지난 비싸게 다 팔아먹어 몇년 그러니까 블랙 하나다가 쇠파트를 그려줘가지고 새끼 나온다는 얘기도 블랙 옛날에 좀. 아 그럼 근데 요놈들이 잡종을 시켜갖고 나왔다 이거요. 예, 예, 예. 블랙탄이. 예. 그러면 이게 피가 몇 수백 년 수천 년 가느냐면 안 그래요. 그때 반짝하고 또 없어져. 그렇죠. 없어져. 예. 그렇다면 진도도 마찬가지지. 외국에서 어서 몽고에서 뭐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제 있다 보면 예. 이 토착견은 많은데 예. 들어온 게 일부 번식하다가 뒤집어 없으면 끝나는 거지. 그림이죠. 내가 길러보니까, 예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. 그 중국서, 예를 송나라 때 온 놈들이 여기다 번식을 막 해갖고서 퍼진 게 예. 힘들어, 그게. 아. 여기 그 토착개들이 강야, 유전력이. 그렇죠. 유전력도 강하고, 그러니까 얘기 듣기는 블랙탕이 성품이 강하다.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들 그러는데, 진돗개 형품이라면 평구나 백구나 블랙타나 성품 자체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똑같아야지. 그렇죠. 흑구라고 해도 강하고 그런 게 아닌데. 예. 원래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나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. 이제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다 외연의 견종 물 먹으니까. 쌍자라고 뭐 독 남의 개한테 막 달려들어 싸우려고 이기는 척하고 이러는 게 나라는 게 아니고 예. 사람한테는 순하고. 예. 그죠. 어? 주인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예, 예, 예. 사람한테는 웅 하고 가서 이렇게 막 겁주지 말고 경계나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예. 그러고 이제 그게 매력이죠? 그렇지. 그러고 이제 닭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자기 가축은 손 안 대야. 아 맞습니다. 집안에 예, 우리도 진돗개 키우고 우리가 닭도 그래. 키워보고 다 키워봤잖아요. 키워봐서 알게 아마. 예. 그리고 우리 개를 누가 공격을 하면은 아 그럼 공격을 하면 남의 개를 공격을 또 하시고 진도가 더 요구를 한다면, 예. 우리 안에 대문을 열어놓고 가족이 있는데, 어떤 손님이 온다 이거요. 그러면, 예. 집에 우리 식구들 있으면 앉아서, 예. 경계